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 인싸 3탄 오늘의 추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이제 입사 발령을 받고 지금 4년째 별관 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세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와, 강세영 씨는 그럼 제주도에서 사시다가 천안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제주도 말도 잘 하시겠네요. 다들 잘 지내면 나는 여기서 잘 지내면 제주도 방언으로 인사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영 씨께서 추천해 주신 지금 끝에 온실은 어떤 책인가요? SF 소설인데요. 그 더스트 시대가 종식이 되고 나서 2192년에 모스바나라는 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더스트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요즘 세태에 가장 맞는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그럼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분들이 읽으면 행복해질까요? 일단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들어있는 소설이어서 환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스트 시대가 이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나중에 다시 사회를 재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모습이 지금 코로나 시대와 겹쳐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으신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세영 씨는 그럼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배달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배달 음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회용 젓가락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들이랑 그 플라스틱 용기를 싸는 비닐들 그게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일하고 나서 해먹기 힘들면은 가끔 포장을 해오는데 포장할 때도 집에서 그릇을 따로 챙겨가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곤 해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구를 구하는 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순천향 천안병원이 이런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세영 씨 생각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텀블러를 하나 챙겨와서 드시면은 종이컵을 좀 더 안 쓰고 환경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라스틱도 줄이고 종이도 줄이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진다면 우리 순천향 천안병원도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전 지구를 위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읽으셨던 구절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인간은 언제나 지구라는 생태에 잠시 초대된 손님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위태한 지위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환경과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여기서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여기서는 못 읽는 데 마심.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5권, 몇 권이요? 5권이요. 5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영 씨에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여기로 신청해주시면 5분에게 지구 끝에 온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영 씨 오늘 너무 좋은 책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친필 사인을 해서 우리 세영 씨에게 추천해주시는 더 패빙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원장님이 쓰신 그림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흥령고에서 드리는 교보문고 상품권으로 이 책 재밌게 읽으시고 또 좋은 책 소개해주세요. 다음에 보기 마심! 마심.